남유다 두 명의 왕,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고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뭐가 닮았고 또 뭐가 닮지 않았을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자마자 젊은 나이부터 우상을 혁파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32여 년을 우상을 최고로 숭배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우상을 혁파했던 사람.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좋은 점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결말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말이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내린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내린 평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교만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는 겸손했다고 평가하셨어요. 왜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평가가 내려졌을까? 바로 그것은 기도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진심의 회개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보고 그 하는 기도를 보고도 크게 겸손했다, 기도 한 번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회개 기도 한 번 이후에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혁파했습니다. 삶이 변했어요. 회개가 가짜인 것과 진심인 것의 차이는요 회개 기도 이후에 변화의 실천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한 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진심의 회개만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이게 은혜요, 감사예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짓고 난 후를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므낫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은 그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우상을 혁파했다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일부러 기억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에 절대전명 죽음의 면전 앞에서 므낫세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 기도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드려볼게요.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팔날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기도 또한 13절에는 팔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2절에 죽음의 면전에서 쇠사슬에 갈고리에 꽂혀서 그때 끌려갈 때 드렸던 강구는 팔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하나님의 기도이 뭡니까? 내가 저 이방인 저기 끌려가서 죽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나님께 죽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사고를 치고 무슨 나쁜 일을 해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